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된 날로 초대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찬송과 예물을 아벨의 제사와 같이 열납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종의 약함을 허물을 덮으시고 임재하셔서 친히 고단한 일상을 살다 온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부요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모든 순서 절차를 주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듣기가 많이 좀 거부하실 겁니다. 원래는 목소리가 좋은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특별히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매우 중요한 전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이 잘 안 들어온대요. 물론 이제 설교자의 탓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일 속상한 게 설교자 자기 혼자 은혜 받고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이라는 책은 계시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비밀의 책이 아니에요. 계시와 비밀은 무슨 차이가 있죠? 비밀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주머니에서 뭘 꺼냅니다. 여러분 제 손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안 보여주니까 모르죠. 감추었으니까. 짠 하고 보면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이런 상태를 비밀이라 그래요. 감추면 모르고 보여주면 알 수 있는 거. 그런데 성경은 그런 비밀의 차원의 책도 아닙니다. 보통 계시의 책이라 그러죠. 그럼 계시는 뭘까요? 말 그대로 보여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근거, 계시의 시작, 계시의 출처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지혜, 죽었던 영을 살려내고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나 말씀을 들을 때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내 지혜를, 이성을, 감성을 열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분이 기원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보통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을 신학 박사들이라 그래요. 일반 학문 박사도 되기가 어렵지만 신학 박사가 되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학문 세계가 워낙 오묘하고 넓기 때문입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신학 박사가 될 수 있는 것도 더더욱 아니에요. 그분들의 알고 있는 신학의 범위라는 것은 참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어느 신학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 박사래야 그저 넓은 태평양 바다에 한 모금 목을 죽이기 위해서 바가지로 살짝 물을 뜨는 정도의 분량도 안 될 때가 있다.
물론 이제 겸손한 표현이긴 한데 그게 사실은 겸손하게 볼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역은 우주보다도 더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 하나님의 부요와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은 영역을 말씀을 통해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이성의 싸움으로만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로마서가 세 번째 시간 진행이 되겠지만 설교자와 청중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던 마리아의 심정으로 앉아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피차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2절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또 저러다가 2절 한 절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오늘은 어쨌든 갑니다. 근데 2절이 1절을 읽다가 자연스러우려면 사실은 3절로 넘어가야 맞아요. 그런데 2절은 뭔가 어색해요. 그래서 이런 구절을 보통 삽입 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말을 하다가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중간에 새로운 문장을 끼워 넣는 문장 기법이에요. 제가 샘플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김 부장님, 제가 오늘 밤 부산을 가야 되는데 왜 지난번에 제가 3시간에 걸쳐 설명드린 그 일 있죠? 그 일 때문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부산 갔다 오겠다는 게 주된 목적입니까? 지난번에 3시간에 걸쳐 설명드린 그 일이 목적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무슨 말을 하다가 중간에 삽입구절을 넣는다는 것은 여기에 굉장한 강조점과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2절은 문장의 흐름상 말하자면 그런 구절입니다. 김 부장님, 제가 오늘 밤 부산에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3시간에 걸쳐 제가 브리핑 해드린 거 있죠? 그 일 때문에 다녀오겠습니다. 부산 갔다 온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왜 갔다 오느냐? 지난번에 3시간에 걸쳐 브리핑한 그 일 때문에. 2절을 그런 시각에서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앞이 캄캄해져요. 이 무시무시한 엄청난 주제를 어떻게 우리 청중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할까? 참 답답해집니다. 자, 그러나 여기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모든 성경이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어야 제자리를 찾는 겁니다. 창세기 첫절, 그 짧은 한 문장인데 태초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본문이 위대한 역사와 인생을 흔들고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의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복잡하게 삶이 엉클어지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오히려 해결이 단순한 방법이 숨겨져 있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 창세기 1장 1절을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고 기도하고 묵상해 보세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은 이 짧은 문장 안에 모든 질문과 모든 대답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왜?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우리 인생의 완전한 자리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될 때
그 인생이 바른 길을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때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신앙이 어리고 미성숙할 때는 모든 생각, 모든 언어, 용어가 자기 본의로 나, 내, 나의 이게 주어가 돼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치욕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아직 신앙이 미성숙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로다. 이는 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로다. 이는 내게 화를 끼치는 일이로다. 전부 다 내, 나의, 나. 그런데 그가 수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저 노후쯤 가서 생때 같은 자식도 잃어버리고 기막힌 음부의 수월의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서서히 인생의 추가 누구에게로 향하냐 하면 하나님이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나요, 나. 엄마, 내 거. 나, 엄마, 나. 그래서 애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남의 집 자식이나 우리 집 자식이나 이거는 인류 공통의 문제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 새끼들은. 응? 가끔가다 목사가 대신 욕이라도 해줘야 성도들이 시원해해요. 뭐 제가 욕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정말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기하고 똑같은 자식들을 낳고 키우다 보면 그때서야 깊이 아유 우리 엄마가 나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쯤 되면 어머니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게 인간의 생의 수레바퀴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릴수록 내가 주어예요. 내가. 그런데 신앙이 달라지면 두 가지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지고 좋아하는 게 달라져요. 성숙이라는 건 그래요. 지금 대학원 들어가서 박사과정 공부하는 녀석이 아직도 책상 밑에다가 딱지 같은 거 숨겨놓고 그거 좋아하고 그러면 얘가 부모가 걱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한다는 것은 내용을 담은 언어가 달라지고 좋아하는 게 달라지는 것이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그렇게 살든 안 살든 우리의 언어가 먼저 달라져야 돼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 도전이어야 합니다. 나는 내 언어의 모든 습관 속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있는가? 자, 하나님이 성경을 보세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이제 오늘 거의 본론에 해당하는 중요한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죠.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람도 선지자예요. 근데 이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하셨어요. 이게 아브람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과 약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을 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시 대제국 애굽이라는 역사의 풀무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히브리 민족은 왕성하고 강성해져서 거대한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는 모세라는 출중한 지도자를 준비하셨다가 애굽에서 그들을 꺼내요.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만에 정확하게 그들을 어디다가 탁 모셔놓는가 하면 시내산 밑에다가 도착을 시켜놔요. 그리고는 시내산 밑에 백성들을 두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임재 가운데 율법을 받게 돼요. 이걸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시내산에 도착하여 시내산 언약으로 갱신이 됩니다. 갱신이 된다는 말은 내용이 깊어지고 본질을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의 여러 가지 규칙과 율법을 주신 사건입니다. 왜일까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내 백성, 내 민족, 내 나라를 삼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율법을 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이걸 지켜야 내 백성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 질서와 이 원리를 붙잡고 살아라.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조건으로 준 게 아니에요. 이걸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거다, 내 백성이 되는 거다가 아니에요. 내 백성과 내 신부가 되었으니 이 질서대로 살아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사랑을 해서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랑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조건 없어요. 부부끼리 만나는 거 보면 희한하잖아요. 그런데 서른 죽고 못 살아. 그런 커플들이 많아요. 우리 집 같은 경우가 그래요. 결혼 후에는 사랑으로만 살까요? 결혼 후에도 10년, 20년 지나도록까지 사랑으로만 살 수 있다는 가정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런 사람은 지구촌에는 없어요. 지구촌에. 그때부터는 남자는 남편의 책임을 가지고 여자는 여자의 도리를 가지고 서로 규칙과 질서 속에 도리를 근거로 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서 깨졌다는 말은 전부 핑계예요. 서로에게 도리와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깨지는 경우는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율법을 준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줬는데 놀랍게도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났어요. 이 신부가, 이 백성이 그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이르를 수준을 가진 자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들통이 났어요. 빵점. 율법이 들이대어지기 전까지는 피차 서로가 몇 점짜리인지 몰랐어요. 우리 신학기 되면 반에서 새로운 사람들 다 만나죠. 그럼 전부 1등짜리 같고 전부 모범생 같아요. 어떤 애는 집중도 잘해. 생각은 딴 데가 있는데. 근데 학기 말 끝에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 탁 던져보면 1등서부터 60등까지 수준이 쫙 드러나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들이대어지기 전까지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몇 점짜리인지를 몰랐어요. 죄인이 아니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몇 점짜리 죄인인지를 몰랐다고요. 이거를 성경 기자가 로마서 3장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3장을 보세요. 20절. 3장 20절. 자,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 율법으로는 뭘 깨달았다고요? 내가 야 빵점 자리였구나. 이 죄를 깨달았어요. 여지가 없는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근데 성경이 여기서 끝나면 복음이 아니죠.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제 앞을 보실까요? 아! 이제 율법으로는 인간이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율법으로는.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요. 근데 이 의가 누구세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분이에요. 그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로 여기 소개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십시다. 24절.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잘 보세요.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교사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에게로. 왜? 아,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더니 그 율법을 풀어낼, 율법에 대응해서 지켜낼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류의 시선이 자동적으로 누구에게로, 누구의 필요를 절실하게 됐을까요? 아, 누군가 중보자가 있어야 되겠다. 왜 이런 방식을 썼을까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해야 되겠는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구원자가 필요한 것조차도 몰라. 인간은 우리 선교 나가보고 전도 나가보면 알죠. 열심히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삽니다. 라고 설명해 놓으면 싹 웃어요. 전 남녀교 허랑교 믿어요. 이러거나 네,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전혀 필요성을 못 느껴요. 전혀. 인간이, 그게 인간이 지금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들이대어지자 인류가 철저하게 무능한 상태였다는 것을 드러나면서 자동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그래서 율법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죠? 초등교사가 돼요.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지켜라고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의도가. 너희가 이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의 요구에 얼마나 도달하지 못하는 무능한 죄인인가를 드러내고 폭로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정말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었다고요. 자, 그런데 성경을 또 보십시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어디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에요? 성경에.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 이때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 신약 성경이 존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느 책을 지칭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성경의 내적 증거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선지자와 모세의 글에. 이거를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 누가복음 24장 자막을 보세요.
4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 잠깐 자막을 그대로 두십시오. 여기 지금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여기 나는 누굽니까?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글들이 누구를 초점으로 한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누구를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얻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구약의 글들을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믿습니까? 제가 이제 자막을 이제 거두셔도 됩니다. 지난주에 책을 하나 받아서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을 발췌한 글을 읽게 됐습니다. 영국과 유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독일에 계시는 우리나라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책을 하나 냈어요. 시간인데 거기에 이제 영국 교회, 유럽 교회 몰락에 대해서 한 10가지 진단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1번이 뭐냐 하면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순간부터 영국 교회와 유럽의 교회는 몰락이, 쇠락이 시작이 되었다. 근데 그것은 역사의 기록이 정확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똑같이 언제 들었는가 하면 96년도인가요? 하여간 굉장히 오래전인데 영국 그 유학생들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근 유럽 지역에서 다들 왔어요. 한 200명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하는데 저녁 이제 식사 시간인데 제가 남는 시간에 그 지역의 영국 교회의 실상을 보면서 끔찍했어요. 술집으로 넘어간 교회, 절에 팔린 교회, 별별 교회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무슬림화 되어 가고 있고 영국은 심각합니다, 지금. 영국은 정말 선교지예요, 지금. 그 한때 선교의 깃발이 내려지지 않았던 선교의 왕국이었는데 미국이 모든 걸 영국을 따라잡았는데 딱 하나 못 따라잡았던 게 선교 부분에서 못 따라잡았었어요. 그랬던 영국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후배 그 역사를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당신들은 영국의 교회사, 유럽의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이 몰락의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더니 두 후배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선배님, 그건 역사를 공부해보면 간단합니다. 영국이 성경의 권위를 내려놓기 시작하면서부터 강단의 타락이 시작이 됐고 강단의 타락은 교회의 쇠락을 가져왔습니다. 설교가 윤리규범적 설교가 되고 도덕교양이 되고 그거는 목사가 꼭 얘기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영국교회는 급전직하 쇠락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역사적으로 보면 조금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도덕교양, 규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설명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다 같이 시작. 예. 이 말을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약속대로 이 땅에 양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신으로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왜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것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하나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후손이면서 혈통이면서 동시에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자막을 통해 보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자막을 좀 그대로 두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의 후손은 인류 역사에 한 분밖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자의 후손이라는 말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낳으실 때에는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요셉과. 이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과는 좀 달라요. 그러나 약혼식 개념은 아니에요. 정혼은 법적 부부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별거를 하게 돼 있죠. 그 별거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부부예요. 1년 동안 신랑으로서 신부로서 준비가 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때 성령이 마리아에게 고지를 하셔서 1년 후에 산에 아이가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여자의 몸을 빌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요셉이 다윗의 집안의 혈족입니다. 그래서 가문으로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오셨고 육적으로는 여인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왜 부부관계를 통해 태어나질 않고 여인의 몸을 빌려 태어날까요? 부부관계를 통해 태어나는 것은 즉 아담의 후손이 됩니다. 아담의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는 혈통이에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범죄한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잘 보세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사탄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완전히 제압하셨어요. 여러분, 머리가 제압됐다는 것은 이미 승부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우리를 더 이상 사탄이 고소하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부를 결정지었어요. 믿습니까? 이미 승부가 결정났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정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탄은 이미 승부가 끝난 존재입니다. 지금 잠시 잠깐 허락된 기간 동안에 악하게 굴고 발버둥치는 것은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면서 발버둥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그들의 고소와 그들의 고발에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은 없습니다, 이젠.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셨을까요? 다윗이 훌륭한 왕이라서? 아니죠.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왕의 행적을 나타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인간의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도 저지를 수 없는 무시무시한 마지막까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평생에 했습니다. 살인과 간음을 동시에 저질렀어요. 유명한 사건이죠?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죄악인지도 몰랐다는데 심각성이 있어요. 죄의 심각성. 한날은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요? 제가 온 김에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하시죠. 어느 마을에 부잣집에 많은 양을 데리고 부자가 살고 있었고 그 옆에 가난한 농부가 한 마리 양을 딸처럼 애지중지 키우며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들었습니다. 이 손님은 욕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는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마음속에 욕정이 찾아들었어요. 죄가 찾아들어왔어요. 근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궁궐에 많은 그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다가 죄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궁궐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어요. 그 가난한 농부, 우리아를 얘기합니다. 딸처럼 애중지 키우는 양은 그의 아내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 욕종을 대접하는 일을 했다면 각각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러자 다윗이 손을 부르르 떨면서, 물론 성경에는 이런 표현은 없어요, 거짓말이나 위선을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지경 안에, 하늘 아래 이런 천인공노할 인간이 콧구멍으로 숨쉬고 살아있단 말이냐? 죽여라. 바로 당신입니다. 경악을 했죠. 꿈에도 자기인 줄 몰랐어요. 죄가 뭐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게 죄예요. 여기서 다윗은 소리도 못 내고 무너집니다. 아주 바스라져요. 완전히 바스라집니다. 그리고는 시를 쓰죠. 훗날 내가 눈물로 온밤을 지내며 침상을 띄웠나이다. 얼마나 자기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아파했던지 하도 울어서 눈물에 침대가 떴대요. 시를 쓰려면 그 정도는 써야죠. 응? 눈물로 침대를 띄웠대요. 그리고 더 본질적인 얘기를 했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제서야 자기가 본질이 죗덩어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통해 인간은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노래하게 됩니다. 내 안에는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는, 인간은 누군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손을 얹어 대신 중보를 해줄 메시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윗이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다윗의 죄를 뚫고 오역된 역사를 뚫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참된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뜬금없이 질문 하나를 던져야 돼요. 저는 구원받은 거는 오히려 이해가 돼.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날 택함을 입었고 눈 떠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대요. 이건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나 같은 걸 구원하셨을까? 왜 나 같은 걸 목사로 부르셨을까?
그 엄청난 아드님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구속받을 만한 이유가 있나? 조건이 있나? 근거가 있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장 5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하게 하시나니? 순종하게 하시니.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요? 순종하게 하시려고요. 왜? 우리를 애초에 설계하실 때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을, 이 인생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아래 순종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설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사탄에 넘어가므로 철로로 말하면 가던 기차가 이탈을 해버린 겁니다. 궤도를 벗어났어요. 열차가 레일 위를 달릴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유쾌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열차가 레일 위를 벗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사고라고 하지 않고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고는 사망을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으실 때 제일 먼저 물었던 질문이 뭐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위치를 물었어요.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설계한 그리스도라는 레일 위에다가 갖다 놓을 때 인간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쾌하고 가장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히어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 시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나요. 죽어요. 불꽃 같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 피할 인생이 없어요. 레일 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빨리 원위치, 원위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믿습니까? 이 준엄하고 엄숙한 주님의 애타는 부름 앞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진솔히 응답하고 빨리 레일 위에 탈선된 인생의 궤도를 되돌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약속한 하나님의 부여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강하신 주 우리 찬양합시다.